이어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측의 얘기도 들어볼 텐데요. 홍인정 오세훈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과 연결해서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홍인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대변인께서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쟁점 뭐라고 보십니까?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우리 천만 서울시민이 참 창피하고 부끄러운 재보궐선거를 해야 합니다. 서울시장의 성범죄 문제로 촉발된 선거고요. 지금 집값 폭등, 부동산 문제로 국민의 민심이 폭발하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네, 일단 두 후보 모두 교통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이 오세훈 후보 역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 세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은평을 포함한 서울의 서북구는 교통 소외 지역에서 교통 핵심 지역으로 바꾸겠다. 이게 우리 오세훈 후보의 핵심 공약입니다. 서북구 연장은 사실 지난 총선에서 용산, 종로, 서대문, 은평, 고향의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국민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서북부선을 연장하겠다. 그것을 국민께서 선택하셨고 또 교통문제 해결을 가장 원하시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약속한 것 우리 오세훈 시장이 이제 실천하는 단계만 남았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시장이 되시면 제일 먼저 서북부 연장 추진하겠습니다. 네, 또 이번 선거에 부동산 관련 공약이 큰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과 재건축에 뭐 용적률이나 층수와 같은 규제를 좀 완화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사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그래도 긴 호흡으로 봐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재개발, 재건축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집을 가장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세훈 후보의 가장 큰 장점은 뉴타운을 추진해서 그 성과로 국민이 검증된 후보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저희 오세훈 시장께서는 지금 꽉 막혀있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빠르게 원하는 것을 추진할 수 있다. 아마 국민께서도 그것에 대한 믿음은 확신을 갖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공약이나 은평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한마디 해주시죠. 오세훈 시장이 선거 첫날 아침 7시에 저희 은평갑의 응암역을 제일 먼저 찾으셨습니다. 은평을 제일 먼저 찾았다는 것은 오세훈의 가슴에, 오세훈의 머리에 은평이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 아마 우리 국민께서도 이번에 확인하셨을 겁니다. 우리 은평은 오세훈 후보에게는 가장 아픈 손가락이고 가장 먼저 그 아픈 손가락을 치유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후보가 시장이 되면 우리 은평의 변화가 서울에서 가장 크고 높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은평 구민 여러분, 오세훈 후보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절대 실망시키지 않고 은평 발전 제일 앞장서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홍인정 대변인과 오세훈 후보의 공약과 관련된 사항들 짚어봤습니다.